자, 지금부터 데스티니 가디언즈 신작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원 안내가 있겠습니다. 식순에 합쳐서 잠시 후원 안내가 있겠습니다. 잠시 안내 방송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블리자드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방송입니다. The Diaries Blizzard 만세 만세 만만세. 근데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쌓이면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세요? 저는요, 스트레스 쌓이면 데스티니 가디언즈, 스트레스 쌓이면 데스티니 가디언즈. Yeah. 저는 스트레스 쌓이면 데스티니 가디언즈를 합니다. 여러분께도 강력 추천! 가자. 데스티니 가디언즈란 게임이고요. 오늘은 스토리 모드로 초반 플레이를 보여드릴 겁니다. 엔터키를 눌러 플레이. 오케이. 좋았어. 일단 얘는요, 타이탄. 이름이 멋있습니다. 타이탄. 뭔가 막, 반신 반인족 같기도 하고, 이름이 멋있고, 얘 같은 경우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격을 막는 장벽을 쓰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방어 쪽에 치중한다. 약간, 그런 거고, 이 헌터 같은 게 딱 봐도 헌터! 무조건 공격이지. 공격 몰빵 캐리. 그리고 회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워록! 워록 같은 경우에는 얘는 약간 힐과 공격이 강해지는 그런 리프트, 그런 그 버프들을 줘요. 그래서 약간 하이브리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가, 그러니까 얘는 수비, 얘는 공격, 얘는, 공격 수비. 근데 이제 밸런스가 적절한. 저는 이제 당연히 헌터죠. 오케이, 완료. 자, 이거 볼게요. 스토리 모드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들을 보면서 게임을 하는 게 그게 더 재밌어. 나 지금 엄청 진지해. 아니 모르겠어? 아이코라. 대머리다. 멋있다 근데 대머리인데. 아니 무언가가 대머리도 멋있는데? 체계를 파괴했어요. 지난 몇 시간 동안 통신 상태도 엉망이었고 장벽 너머의 센서도 전부 꺼졌어. 아 그래? 그냥 폭풍 때문인 걸까? 위성신은 뭐가 잡혔나? 얼굴에 문신하니까 멋있네. 나도 나중에 머리 빠지면 얼굴 문신을 생각해봐야겠다. 다들 여기로 모여! 어서! 뭘 조용히 해. 같이 봐야지. 그러면은 혼자 스토리 보고 싶어서 그래? 모두 버텨! 같이 봐야지 말하면서. 간다. 우주선들 배틀크루저도 닮았다. 블리자드 게임이라서 배틀크루저. 와! 배틀크루저 아닌데 하는 것처럼 갑자기 기지개를 펴고 있어. 비행기가 오. 아, 블리자드 게임이 진짜 재미없는 게임이 없어요. 저 확실히 만들기 때문에 블리자드의 신작 데스티니 가디언즈였습니다. 따고 있다! 탁탁탁탁! 와, 사격감 봐! 사령관 잡... 와! 내가 몬스터를 진짜 치는 것만 같아! 사격감은 정말 대박이고! 광장으로 집결한다. 내가 인간이었으면 헐! 뱀이라고 놀랬겠지만 나는 파충류를 사랑하는 인간이기도 하고 거기다 엑소이기 때문에 사실 뱀이 놀라지. 내 얼굴이. 이거 불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들어가 볼까? 오! 내가 외계인이라 그런지 불에 강하구나. 전혀 안 타네. 핸들이 시켜버리니까 절대 짓지 않아! 꽃반 강하니까! 위험하다! 내 방어막 안으로! 공격 하면서! 저 방어막 위 안으로 오래! 안 갈 건데? 청개구리인데? 그래, 지나게... 이거 스토리 모드예요. 여러분. 말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저씨! 아저씨 계속 와요! 아저씨 조심 싸요! 숨어있지만 말고! 백불판에! 그 방이다! 혹시 죽을 수 있는 귀만 쏴봐, 귓볼만. 혹시 틸트 가능하면 안 되니까. 안 되네, 안 되네. 하지만 대변자는 오지 못했네요. 홍쟁이는 오지 못했다. 제가 찾아보죠. 오케이. 저는 용납할 수 없어. 아이쿠라! 이제 내게 잡이라 너! 헐! 헐! 내가 저런 사람에게 조심해라고 하다니! 헐! 잡아라! 도장가봐. 거기 뒤에 꽉 잡아! 알았어! 너무 무서워! 몸이 흔들려! 허리 잡아도 돼? 무서웠어요. 그냥 무서웠어.
몬스터가 있으면 거기가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 설마? 뭐야 이거? 타는 건가 저거? 저 타고 이게 약간 택시 같은 건가? 우주 택시인가 이거? 아니다 아니었다. 너무 내가 상상력을 발휘했다. 저거 타는 게 아닙니다. 이거다. 콘솔 수 있을 거야. 콘솔로 데려다. 아 이거다. 아 제대로 좀 말하지. 그냥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스르탕 터쳐. 이거 먹어. 먹으면 죽어 임마. 죄송해요 파치크님. 케이크 전체 상황은? 파치크님 머리끈 갖고 놀고 있다. 야 근데 플리자드 이거 광고 기획팀에서 다 그러시겠는데? 아니 이 BJ는 뭔데 2시간에 여기까지밖에 진행하지 못했단 말인가? 어? 하면서 놀라실 수도 있겠는데 너무 말이 많아서. 아 뭐야 야 이거는 운영자가 트롤인데? 아니 이거 뭐야 튜토리얼 저길 가라 그랬는데 이거 죽으러 가라 그러지 나한테? 목적지가 저기잖아. 아 파괴하는 거구나. 제가 제대로 안 봤네요. 죄송합니다. 우주 믹서기네. 우주 믹서기 저기다. 에스컬레이터 우주 엘리베이터 타야 돼. 아니었다. 엘리베이터가 아니었다. 모르겠다. 저기다 열려있다 입구가. 저기다 도망갈 곳은 저기뿐이야. 가자. 나마다 우리 위로 가고 있어. 옥치냐? 아니요 길치예요. 엑소다. 이상한 이 사람도 엑소야? 찬열씨? 하하하하. 재밌어. 안돼 내 퍼즐. 39,900원 주고 샀는데. 아씨 너희 족속은 나는 가옥이다. 그리고 너의 빛은 지금은 가을인데 그쵸. 날씨 개모르네. 나랄못이네. 야 나 기어다니는데 왜 이러지? 나 건강이 왜 이렇게 악화됐지? 나 왜 이렇게 아프지? 감기인가? 얘도 감기가 걸리나 근데? 외계인인데? 나 몸살 감기인가봐. 몸이 안 움직여 잘. 지금 재활치료 같은 거구나 이게. 어? 계속 걸으면은 점점 나아진대. 좋아 치료받자. 언제 나의 건강이 회복될까? 저쪽이다. 밑으로 가야 돼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꼭 보답할게요. 집이 어디세요? 이 걸음 속도라면 3만 광년이면 도착할 수 있어요. 집 좀 말해주세요. 보답하고 싶어요. 홍삼 보내드릴게요. 사는 게 사는 거 같지 않다.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 아까 그 개 같은 놈 나를 집어 던져가지고 활냄새 엄청. 자리야! 다리 삐끗했어. 잠깐 물 좀 마셔야지. 물. 살 것 같다. 맞다. 사람 있었군요. 가망이 없나 생각했어. 오. 하지만 예. 그건 나왔대요. 그 이후로. 좋았다. 오! 멍멍이다! 멍멍아! 멍멍아 일로와!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자식! 멍멍! 그래서 사람을 물어? 여깄다! 뭐야? 죽은 거야? 원래 그런 거네! 야! 깜짝 놀라게 만드네! 우리가 스토리구만. 내가 허접이 아니야. 원래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야지. 왜? 왜 반말하세요? 제가 더 나이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이것도 필요할 거야. 뭐요? 개굿. 감사. 빈둥거리지 말고 움직여, 수호장. 무기 하나 주고 막말하네. 가자. 시동 걸어. 무기값 뭐 주고? 이 게임 멀다고. 이 게임은 대머리가 세 몇 명이야? 지금? 지금은 나까지 세 명. 저 기계혈을 차지하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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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차가! 아차가! 와, 야,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조각 주변은 몇 년 네. 동안 변형되고 오염. 혹시 이제 전직 죽음의 땅이 됐어. 교감 선생님이세요? 무사한 아! 모습을 보니 기쁘. 됐다, 됐다. 오케이. 이라칸이라고 하네. 미안하군. 수고하세요. 아내에게 감사하네. 말은 다음에 들을게. 죄송해요. 그리고 이미 한 번 들었어요. 오, 여드름 나셨나 보다. 여드름 패치. 아직 엄청. 한 명도 이제 고민 있으신가? 잠시 여러분들 검은 화면 보시지 마시고 잠시
안내방송 있겠습니다. 잠시 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블리자드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방송입니다. The Diaries Blizzard 만세만세만만세. 근데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쌓이면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세요? 정말 괜찮겠어? 저는요. 저 조각 때문에 스트레스 데드존이라고 불리는 거야. 사이먼 해야만 해요. 벌써 데스티니가 디언즈. 저건 진주예요. 그래. 스트레스 쌓이면 데스티니가 디언즈. 저는 스트레스 사이먼 데스티니 가디언즈를 합니다. 여러분께도 강력 추천! 강력 추천합니다. 진짜 스트레스 해소 장난 아니네요. 저들은 몰락자라고 해요. 다른 몰락자? 세계의 약탈자들이죠. 아 진짜? 기계를 숭배해요. 진짜 기계를 숭배하는구나. 오케이. 그럼 체조도 쟤네들은 준비운동으로 기계 체조하나?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가자. 느껴지세요? 아니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헬멧을 꽉 붙잡으세요. 헬멧을 왜 붙잡아? 뭐야 너 왜 그래? 오 시원해. 빛이 돌아왔어요. 드디어 나의 힘이 해방되었군. 힘내세요 수호자. 아 아니야? 아 그 정도 아닌가 보다. 오버했다. 죄송합니다. 공타 넘어가. 아, 그래. 개신난다. 개장했어. 뒤로 돌아가야 돼. 뒤로 돌아가서 빠세. 아 죄송해요. 죄송하다 그랬는데. 열어주세요. 다른 길을 찾아야 돼. 나 길치 아니야. 나 잘 찾아 이런 거. 보면 봐봐. 다이아가 여기에 돼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작동시켜. 그럼 이게 열려. 역시 이거 좋아. 개구시죠? 이것이 바로 겜잘비입니다. 이거 저거보다 애답이거든요? 와 이거 부스터 단방이야. 개재밌다 저기요. 와 이거 꼭 여자친구 인형 뽑아달라 그래서 그거 맞춰서 인형 뽑아주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겠지? 나도 이제 경험해봤다. 새로운 목표. 자네들이 정말 벌집을 쑤셔놓은 모양. 손에게 접근한 다른 길을 찾기. 아! 개멍청해! 개봉적에 레이저 보면서 오 잘 꾸며놨네 그러면서 달렸어. 오 됐다. 오 와 스킬로 죽을 뻔했어. 여러분 스킬 배우지 마세요. 죽어요. 아 레이저 나오는 부분 쏘면 터진다고? 아 그래? 나처럼 하는 게 아니야 원래? 쟤네 쟤 눈깔도 없애야겠다. 눈깔 잤다. 제가 원인 같아. 12도 제가 보라색 에너지를 증폭시키고 있잖아. 그렇다면 저 친구가 얘도 머리가 있네? 아 눈을 쏘면 되는구나. 눈이 다시 눈이 약점이야. 됐어. 하! 이 게임은 데스티니 가디언즈입니다. 블리자드의 신작이죠.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통신 신호가 수신되고 있어. 여드름 패치 아직 안 뗐네. 도시를 잃었다. 아직 안 났나봐. 빨리 낫길 바래요. 저기 올라가라고? 아 나 안 돼요. 빠져 죽어. 아씨. 나 죽었다! 아이씨. 아씨. 어디로 가는 거지? 누가 그렇게 가냐? 나 다시 왔거든? 쏘라고? 아! 죄송합니다. 작은 해프닝이 만들어졌네요. 오 예! 예! 오! 아 마이 갓! 이거 남아봐! 사료다! 환호성 지르는 거 봐! 괴물들이 나 좋아하고 있어! 환호성 지르는 거 봐! 잠시 안내방송 있겠습니다. 잠시 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블리자드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방송입니다. 다이어리 블리작 만세. 근데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쌓이면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세요?
저는요 스트레스 쌓이면 좋지 않아요. 데스티니가 디언즈 스트레스 쌓이면 데스티니 가디언즈. 저는 스트레스 사이먼 데스티니 가디언즈를 합니다. 여러분께도 강력 추천. 아 강력 추천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어우 뭐 음악 봐 개신나. 부금 뜬 거 아닙니다. 자체 음악이에요. 개신나네요. 오케이. 아니 이 토요일날 클럽을 왜 갑니까? 네 데스티니 가디언즈는 클럽보다 더 신나는데요. 오케이 흔들어. 와하 좋아. 아까 처음에 봤던 아저씨다. 나한테 방어막 해주는 아저씨. 우리의 수는 계속 줄어들. 2시간 만에 제외하는 건가 우리? 그래 여러분들 저 리니지요 3천만원 쓰고 재밌겠거든요. 근데 4만 5천원만 쓰고 이 게임 재밌게 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목표 기지 동력 복구까지 받고 여기서 여기서 게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스티니 가디언즈 정말 재밌었고요. 다시 뵙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방송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블리자드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방송입니다. The Diaries Blizzard 만세 만세 만만세. 근데 여러분들은 스트레스 쌓이면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세요? 저는요 스트레스 쌓이면 데스티니 가디언즈 스트레스 쌓이면 데스티니 가디언즈. 저는 스트레스 쌓이면 데스티니 가디언즈를 합니다. 여러분께도 강력 추천!